그다음에요. 이 삼국지에 미친 세계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삼국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만 보면 인물 배치라든지 인물의 캐릭터라든지 지금 여기 얘기 삼국지 소설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유비하고 제갈량은 유방하고 장량이죠. 심지어 유비는 제갈량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장자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사기에 나오는 장면이나 사기에 나오는 대목이나 사기에 나오는 인물을 거론한 대목들이 수십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중국 역사나 문화나 문학에 미친 영향을 얘기하자면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죠. 자, 기타 사기가 영향이 미친 것이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 이게 제갈량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천하를 삼분하십시오. 제갈량은 융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숨어 산건 아닌데 소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세번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삼고초리 아니에요, 그죠? 그때 삼고초리 끝에 제갈량이 유비한테 몸을 맡기기로 하면서 천하 정세를 분석하는 융중대책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천하 정세가 이러저러 하니까 오나라는 어떻고 어떻고 저렇고 조조는 어떻고 저렇고 쭉 평가를 하면서 천하를 3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천하 3분지책을 얘기를 해준다. 천하 3분지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제갈량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걸 융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융중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유비랑. 또는 다른 말로 융중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천하 3분지계는 그래서 흔히들 제갈량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 한신에게, 그 당시에 한신은 유방편에 있었어요. 유방편에 있는데, 한신이 등장함으로써 천하정세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이거 큰일 났네?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신에게 독립할 것을 권합니다. 네 군대력이나 너의 통솔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유방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할 수 있겠다 라고 슬그머니 슬그머니 꼬드겨요. 그랬더니 모사인 한신의 모사인 괴통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신에게 정확하게 천하를 3분하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때 사마천 사기의 천하 3분 얘기가 딱 나온다고. 네 글자가. 이걸 가지고 삼국지 작가가 나간중이 제갈량 걸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다음 수호지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사기가 인물 위주로 열전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 위주의 기전체 역사 서술 체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뭐 소설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다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인물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소설 성공 여부가 결정되듯이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만큼 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데다가 생생하고 그죠? 소설적 요소가 많죠. 사기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수호지 인물들도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입시키면 다 들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컸고요. 심지어 연애 소설로 알려져 있는 금병매가 사기다라고 평가하는 중국의 문학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소설의 플롯이죠. 구성 자체가 사기 구성하고도 많이 닮아 있고 또 인물들 캐릭터를 설정하는 부분들도 다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사기가 중국 소설사에 또 문학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평가들 가운데 하나다. 그다음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조선시대 때 후기 지식인들 특히 그 실학자들은 사기는 거의 필독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기. 사기 안 읽으면 행세도 못했어요. 조선 후기에 그랬고. 그 다음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정조대왕은 사기를 너무 좋아해서
40편 가운데에서 50편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직접 추려서, 자기가 직접 추립니다. 50편을 추려가지고 박제가하고 다산 정약용한테 교정을 맡깁니다. 교정교회를 맡겨서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내죠. 그게 사기 영선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중에 번역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기 영선은 정조대왕이 추려 뽑은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 이후로 또 한 번, 그죠? 사기의 전성시대가 지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기를 벌써 사마천 사기 사자성어를 두 번이나 언급했고, 그죠? 요즘 짝퉁 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비슷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소리 사설. 판소리 다섯 마당을 정리한 분이 동리 신재효 선생님이고 전라북도 고창 사람입니다. 예. 고창에 가면은 동리 선생 그 집이 복원이 돼 있습니다. 소리박물관 옆에 고창 읍성 쪽에 그 판소리 다섯 마당의 사설 그게 내용에 전부 다 사기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적벽가. 적벽가에는 삼국지하고 사기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30군데 이상이 등장합니다. 적벽가에는 사기가 인용되고 있는 대목이. 흥보가에 보면은 흥보 마누라가 사기를 인용해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갑인즉 사양차요, 양처요, 국난즉 사양상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지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좋은 재상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걸 흥부 마누라가 읊고 있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 판소리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천민들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 그래서 그 취향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조선 후기 지배층들 사이에서 사기를 모르면은 행세를 못할 만큼 심지어 판소리를 들었는데 판소리 대사 가운데 사기가 인용이 안 되면은 판소리가 구성이 안 될 만큼 이것도 제가 처음 이제 뭐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 그러면요 선생님 한 분이 판소리를 연구하는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고 영광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판소리 사설 책을 이렇게 세 권을 들고 와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선생님 그 판소리 사설에 판소리 다섯 마당 사설에 다 사기 인용된 거 아세요? 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그분 때문에. 예.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중관의 문화 또는 뭐 학술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발표할 만하죠. 이런 대목들은. 사기가 미친,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대중문화에까지도 사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의 목민은 잘 아시다시피 관중이 남긴 관자의 한편 이름입니다. 관중이 남긴 책이 관자라는 책이잖아요. 그 관자에 보면 목민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가 미친, 영향을 미친 분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명학, 지리학, 지방지, 그 다음에 지리학 가운데서도 이래 가로 속에 들어있는 땅덩어리, 그 다음에 나라, 정치 행정구역, 경제구역, 민속, 기후, 물산, 도시, 교통, 지형, 유적, 민족, 상인, 뭐. 그래서 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백과전서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문학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전쟁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왜 이게 가능하냐? 사마천이 직접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전투 지역을 전부 다 일일이 주변 지형 같은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 다음 의학. 그죠? 의사 기록 있죠? 편작 창공 열전. 의사 기록입니다. 그 다음 천문학. 그 다음에 과학 기술. 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에 관한 기술 기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기는 백과전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기를 문학적인 차원으로 평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광만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이자 역사학자이자 시인이자 중국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광만력은 역사 소설집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서양학자 가운데 앤드루 펄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의 서사시적인 부분에다가 주목을 해서 사기에 나오는 형가, 오자서, 명상군 이런 사람들의 정신은 모두 서양의 선이 얘기하는 서사시에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들의 정신하고도 일치한다라고 해서 사기의 서사의 부분에 매력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